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프리티 가드입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요, 우연히 들은 하원에서 제가 그동안 가장 많이 사고 싶어 했던 그런 다육이들을 좀 데리고 왔어요. 그날은 그냥 우연히 들렀기 때문에 주머니에 가진 돈도 많지 않고, 그래서 주머니 탁탁 털어서 데려온 아이들이에요. 여섯 명의 아이들. 여섯 명의 아주 이쁜 아이들을 데려왔답니다. 얼굴이 참 예뻐요. 이거는 이제 하와이시아는 제가 지금 하와이시아 종류를 한 종류도 갖고 있지 않은데, 하와이시아가 그동안에 제가 가지고 싶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게 하와이시아 중에서 이렇게 색감도 예쁘고, 이렇게 자색을 띠고 있고요. 이름도 참 예뻐요. 자옹류. 자색의 이런 빨간색을 띄우고 있다 그래서 이름이 자옹류거든요. 이거는 이제 분갈이할 때가 이게 지금 흙이 굉장히 딱딱해요. 화분을 만져보면 요거는 이제 분갈이할 때가 된것 같거든요. 요거부터 분갈이하면서 요거 키우는 방법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자옹류 오늘 데려왔어요. 그 다음에 또두 번째로 데려오고 싶었던 거. 요것도 참 특이하게 생겼잖아요. 천대전성. 이것도 참 예쁘죠? 이것도 제가 키우는 방법 등 분갈이 하면서 이것도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천대전성. 참 예쁘죠? 특이하게 생겼어요. 뭐 버섯 같기도 하고, 다육이들은 참 다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하나가. 또 데려오고 싶었던 거. 요거는 이제 약간 저는 처음에 카라솔인 줄 알았는데, 카라솔이 아니고, 요거는 카라솔보다 조금 가격이 나가는 썬버스트 금이에요. 요게 이래봬도 금이랍니다. 여기가 다 금으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요것도 제가 나중에 분갈이 하면서 정확히 키우는 방법과 뭐 학명 뭐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썬버스트 금이에요. 그 다음에 데려오고 싶었던 거 요거는 군월간입니다. 요거는 진짜 뭐 이렇게 이름하고 비슷하게 다육이 이름 같지는 않은데도 군월간이라고 군에서 이렇게 진짜 월계관을 이렇게 봤듯이 굉장히 특이하게 생겼어요. 예쁘면서도 군에서 진급해서 월계관 봤듯이 근데 또 제가 이렇게 구입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특이하게 이렇게 딱 자랐더라고요. 참 예쁘게 자랐어요. 이것도 제가 분갈이 하면서 또 정확한 키우는 방법 등 여러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구입해온 거, 요거는 오렌지 글로예요. 이것도 색감이 참 특이하죠? 오렌지색을 가장자리에 띄우면서 요것도 참 예쁘게 생겼답니다. 요것도 제가 나중에 여러 가지 키우는 방법 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데려오고 싶었던 거, 요거는 이제 라즈베리 아이스예요. 요것도 가장자리 색감도 예쁘고, 또 이렇게 얼굴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제가 요거를 데려왔답니다. 네, 이것도 아주 예쁘게 생겼죠? 네, 제가 오늘은 이렇게 여섯 종의 다육이들을 지난번에 이렇게 데려왔던 아이들보다는 가격도 나가면서 특이하고 예쁜 아이들을 데려왔어요. 이렇게 하와이시아 종류의 자옥류고요. 이름이 천대전송입니다. 특이하게 생겼죠? 천대전송. 썬버스트금. 썬버스트금도 참 예쁘죠? 썬버스트금. 그 다음에 이거는 군월간입니다. 네, 이거는 라즈베리 아이스. 이거는 오렌지 글로우. 네, 앞으로 이거를 분갈이 하면서 설명을 드릴게요.